다음에 이제 이차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났는데 ab 길이가 1이다. a값을 구하자. 이 말일 텐데 이 x축이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잖아. 맞아? 그러면 이 길이가 2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알파라고 놓고 이걸 베타라고 놓을까요? 그러면 얘는 방정수로 보겠다는 얘기지? 얘랑 만났다.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2라는 얘기입니다. 요 양변 제곱해서 풀잖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은 4 나오더라.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나오니까 얘가 4가 돼서 요 값이 마이너스 A이고 요 값이 2A 이렇게 되겠네. 그럴 때 생긴 A값이 다 답이겠지. 이거 실수인가? 얘 만족한 A값이 실수인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얘가 한 번씩 쓰면은 64, 16 플러스 4니까 연구가 크네. 한 번씩 답이. 그럼 얘 실수겠네. 그럴 때 실수 A값 합을 구하래. 답 8. 두 번의 합. 또. 11번. 11번. 다음에 그래프를 X축 바이오를 3만큼, Y축 바이오를 2만큼 평행이동했더니 Y나 MX랑 두 점에서 만난다. 피크의 중점이 원점이라면 상수 m 값을 찾아라. 이게 문제인데 우선은 이게 그래프를 이동하는 거잖아 이게. 근데 이 이동 얘기가 나중에 나옵니다. 이게 그래프를 이동했을 때 만드는 식을 배워요. 근데 아직 우리가 그걸 배우진 않아서 이게 x축이고 지금 y는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0이고 이게 4고 그래서 y축이 이만큼 있을 거고 원래는 이 원점이고. 근데 이걸 x축 방향으로 봤을 때 여기 2 집어넣으면 아마 2 집어넣으면 여기 꼭지점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4 나오나? 그래서 이 그래프를 지금 꼭지점을 그냥 봐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얘 그래프를 옮겼을 때 생기는 그래프가 아마도 이렇게 옮겨오겠지? x축 방향으로 두 칸? 마이너스 세 칸? 그럼 얘가 마이너스 1로 오겠는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두 칸이면 얘 2로 올 거고 마이너스 2. 그 그래프가 아마 이렇게 그려질 것 같은데 아직은 이렇게밖에 못 볼 것 같아. 나중에 이거 배우십니다. 그래프 이동하면 만드는 식을. 얼마 안 남았어요, 배울지도. 네, 아무튼 지금은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최고차가 수가 변하지 않을 테니까 이 함수가 y는 x 플러스 1제곱에 마이너스 2라고 쓰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얘를 뭐 전개할지 않을지 모르겠고 y는 원점들 mx에 지나간다. 그랬더니 1점과 2점을 수정해서 만났는데 이 원점이 딱 중점이더라 이 말인 것 같아. 이렇게 대기한 n값 찾아라 이 문제 같은 거. 해석은 다 그래프를 하는 거야. 왜냐면 파트가 다 그래프이거든 지금. 그래서 내가 얘를 풀 때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f제곱에다가 얘가 2x에다가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이게 지금. 그럼 얘하고 얘하고 만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x제곱에 2x 마이너스 1이랑 mx랑 만난다. 그를 풀 때 두 근이 있겠죠? 두 근이 있겠지. 그래서 내가 얘를 풀고 났을 때 생기는 두 근을 정의를 먼저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대한 두 근을 내가 뭐 편의상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해주면 실제 여기가 알파고 이게 베타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알파하고 베타의 중점이 원점이라는 얘기지. 이 말이 여기가.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0이 나오고. 그런데 이게 E-N-2야. E 0이야. M은 2인가?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두 그래프의 교점 구하는 게 방정식입니다. 또 시상치가 그래프가 좀 약하셔서 다음에 2차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라고 하자. 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양수과 매가 맨 밑에 있는 것 같거든 지금. 그러니까 아마도 그래프를 그릴 때 x축을 놓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프를 떠올려 봐야 돼. 그럼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A가 돼. 맞죠? 맞죠? 이게 원점이. 그래서 여기를 라지라고 하자. 뭐 여기를 라지라고 하자는데 어디가 A인지 정확히 모르겠어 솔직히 아직은. 그때 꼭점이 있는데 얘를 연결해봤더니 이게 정사각형이더라. 그림 좀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A 얼마냐 이게 문제인가 봐. 그러면 이게 정사각형이면 이게 가운데가 2분의 1일 거잖아 지금 좌표가. 좀 얘를 수직을 끌어내리면 딱 만나야 되겠죠. 근데 이 삼각형에서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60도잖아 60도. 그럼 2대 1대 루트 3이 이렇게 생기죠. 그럼 아마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A일 것 같아요. 꼭 지점의 좌표가.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아마도 내가 얘를 정리하면 X, 마이너스 2분의 A에 대한 전체 제곱의 4분의 A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그럼 이 식에서 꼭점 좌표가 2분의 A, 마이너스 4분의 A제곱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곧 얘랑 얘랑 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A라는 값하고 마이너스 4분의 A제곱이 같아야 되는 거지. 근데 A는 0이 아니거든. 분명히 A는 0이 아니야. 그러니까 약분이 하나 나온 거. 항상 확이라고 풉니다.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주면 2루트 3 답이 되겠네. 그러니까 논리는 다 그래프를 끌고 오는 거야. 계산하기 위해서 식을 쓰는 거고. 또 집에 가서 다시 다 풀어. 이거만 안 되는 거고. 어? 다시 다 풀어. 좋은 말 때 웃지 말고. 이게 그 아주 복잡한 얘기가 아니면 그래프 얘기 같은 경우는 풀어주면 이해가 돼요 웬만큼 솔직히. 안 되면 그냥 자기 손으로 다시 풀어 와서 오늘 내일 사이에 다시 다 확인 좀 하라고. 또 18번 자, 다음의 그래프는 y는 f of t라는 그래프래요. 잘 봐요. 여기 이게 지금 t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을 좀 바꿔준 거고 이게 t로 이루어진 식이란 뜻이야. 물론 이제 그래프가 좀 복잡해서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본 적도 없지만 사실은 뭐 다 나눠서 그리셔야 됩니다. 이거. 마이너스의 왼쪽에 직선식, 여기 직선식, 이거, 이거 다 원래 나눠서 써야 되는데 그냥 뭔지 모르지만 이 그래프를 y는 f of t라고 하자. t로 이루어진 어떤 식이라고 하자. 그 말이거든. y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다 쓴 거야. 기호 표현 자체가. 아, 그렇대. 이거는. 알았대. 그런데 다음에 x에 관한 이차함수입니다. 또 다른 식 하나가 있는 거야. 이건 함수가 따로 하나 있는 거고,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2배 f of tx. 그 다음에 플러스 f of t 이런 방정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정식 참 문제 써있다시피 x에 관한 2차 방식. 그럼 x가 아닌 나머지 이런 f of t 이런 다 상수 취급을 한다고 하죠. x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약간 됐어요 뭔 말인지? 그런데 얘가 중근을 갖는답니다. 이 방정식이
중근이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 입차식이 아마 이렇게 해서 x축과 접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 최고차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위한 요식 찾아라. 이 문제인가 봐. 그럼 판별식이 0이잖아. 4분의 d가 0되어야 되겠네. 그럼 4분의 d라고 하는 판별식을 계산해보니까 여기 2를 빼고 f of t 마이너스 필요 없으니까 제곱 이렇게 쓰셔야 돼요. 중간으로 치고 씁니다. 안에 소가로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f of t 이퀄 투 0 나와야 돼요. 그럼 이게 f of t를 묶어요. 이게 0 나온다는 얘기니까 요 f of t라고 하는 게 0이거나 또는 1이거나 해야 0 되는 거 아니냐. f of t 이 말의 의미는 왼쪽에 있는 f of t라는 그래프랑 0이라는 그래프랑 만나는 점을 찾는 거야. 근데 f of t 여기 있거든. 0은 이거야. 나 몇 번째겠지만 이 네 개가 그. 그다음 f of t equals 1. 그럼 얘도 1과 만나는 그래프니까 1을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된다. 그럼 하나, 둘, 세 개. 실제 답을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는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 2분의 1이겠네. 마이너스 1이네. 직선이니까. 여기 중점이겠지. 0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여기는 이 값은 아마도 얼마인 거하니 3분의 1이겠는데? 이게 마이너스 1쪽이 있고 여기가 2가 있으니까 아마 여기가 3분의 1이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은 3분의 2일 것 같아요. 여기 3분의 2. 그 다음에 여기는 아마도 여기가 2니까 중점 돼서 2분의 3. 여기 2. 답이 실제로 개수만 물어봤으니까 다 셀 건 아닌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아, 동진이 죽네. 죽어, 죽어. 피곤해서. 삶이 피곤하냐? 응? 죽겠어? 동진아, 네. 재밌는 얘기 안 하면서? 네. 앞으로 삶이 더 좋아진 않을 거야. 되게 재밌지 않냐? 앞으로 삶이 그동안 살았던 삶보다 더 편안하거나 어?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그냥 기대를 버려. 아, 그런가 보다 살아보냐. 또 29번 그래프가 그려지면 쉬운 거야. 이 참수로 가는 건 여기 파트가 결국에 그래프하고 장난치는 건데 아, 이 그래프란 이해도가 생기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자, 29번. 0에서 3 사이에서 저값의 최대값이 8에 들어가는 A값. 이게 꼭지점이 2,4인데 문제는 이 A값을 몰라요. 어디 문제를 봐도 양수, 음수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프가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상황이 두 가지 벌어져. 아마 2,4라고 하는 점을 꼭지점을 잡고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또는 x축에 있고 y축에 있는데 2,4라는 점을 꼭점으로 하되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직 모르겠다. 그런데 최대값이 8이 돼야 돼요. 아, 이거 아닌가 봐. 이러면 최대값이 4예요. 8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그래프는 아니어서 A는 양수값인가 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만 그릴 거니까 우리는. 근데 3이 분명히 한 칸인 거고 이쪽은 두 칸이야. 그럼 얘가 더 위로 간다. 그럼 이 점부터 시작해서 나는 여기까지만 그래프를 남기고 싹 지워버리라는 얘기. 이 말을 읽어봐. 그럼 얘가 8라고겠지 최대값. 이해됐나요? 뭔 말인지? 그럴 때 A값 얼마냐. 그럼 0 집어넣으면 8 나와야 되니까 이 식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8이 나와야 돼요. 4에 플러스 4니까 A가 1이라는 얘기. 그때 A값을 알파라고 하자 하고 끝난 거야. 이해했어?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제. 최소값이 마이너스 4가 되면 이 그래프인가 봐요. 이번에 이제. 왜냐면 이렇게 되면 그래프 최소값이 4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최소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입증 얘기 나왔어요. 이걸 두 번째. 그러면 아마 똑같은 논리로 0자를 놓고 여기다 3자를 놓으면 당연히 얘가 더 많이 되는 거 알죠? 그럼 그래프가 이만큼만 남고 싹 지우라는 얘기. 그랬을 때 얘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내가 그래프를 잘못 그렸네. 그럼 그래프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나 봐요. 그래야 마이너스 4가 나는 거지. 아무튼 0을 집어넣을 때가 최소가 많이야. 그럼 4a 플러스 4가 나오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나요? 이때 이 값을 b라고 되살아봐자 그냥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죠. 30. 이게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야. 원래는 좀 있으면 배워. 봐봐, 내가 설명을 좀 잘할 테니까 최대한 잘 들어봐. 뭔 말인지는 알고 커야 되니까 우선 1과 4 사이의 수만이라는 얘기 좀 있다 하고 y는 x제곱의 마이너스 4x 플러스 2에 대한 전체 제곱의 6배의 x제곱의 마이너스 4x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나왔는데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 거니? 이런 함수 하나가 있고요. 이런 함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어서 요 값을 요 x에 넣는 거예요. 이 값을 이 속에 넣는 거예요. 이런 걸 합성함수라고 해요. 아직 우리가 배운 용어는 아니에요. 나중에 배우십니다. 이거 이야기라서. 그러니까 우선은 논리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논리야. 그럼 이게 뭔 말인 거 아니? 사실은 여기다 x에다 1 집어넣으라는 얘기는 만약 x에 1을 집어넣어 그럼 여기다 먼저 집어넣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요 값이 마이너스 1 나오나 봐. 그럼 실제로 이 값이 마이너스 1 나온다는 말이야. 같은 거지. 그럼 그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똑같은 얘기야. 무슨 뜻이냐면 내가 페인상 여러분 좀 이해를 좀 듣게 해서 이걸 F라고 쓰고 내가 F(x)라고 쓰고 이걸 G(x)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X축이 되고 얘를 그려보면은 이 자리의 함수가 X-2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얘가 2, 마이너스 2가 꼭점이 되겠지. 그 다음에 그래프 이렇게 지나갔어요. 얘가 2가 되고 이게 F라는 그래프야. 맞죠? 이게 FX라는 그래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요 T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그래프가 지금 요게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다가 제곱에 마이너스 10이라는 그래프겠네. 그럼 마이너스 3, 10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는 좀 급한 그래프예요. 이런 식의 이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지금 지역에서 봐봐.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이 식에다가 여러분들이 x에다 1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보자고. 응? 그 값의 의미가 여기다 먼저 1을 집어넣어요. 맞아요? 이만큼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여기다 1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었단 말이야. 그 말의 의미가 여기다 1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를 여기라는 얘기거든 지금. 됐어요? 이 마이너스 1이 다시 여기다 제곱하고 또 할 거잖아요. 여기다 계산을. 그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 같은 거야. 그럼 다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그럼 마이너스 1이 이만큼 있을 텐데 여기 얼마냐? 이 값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1을 집어넣으면 요 값이 나왔다가 다시 이 값을 여기다 또 넣어서 답이 나와야 저 값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런 걸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라고. 만약에 x에다가 2를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여기 2 집어넣으면 2 나오나 2? 아닌데?
마이너스 2. 2 지분 마이너스 2인데 여기거든 여기. 마이너스. 그럼 그 마이너스를 또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답이 나온다. 그 그래프가 두 번 거쳐서 하는 거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이 값이 나왔다가 다시 이 값을 x로 끌고 와서 또 넣었더니 이 값이 나온다. 함수를 두 번 거쳐서 가는 거죠. 이런 건 합성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의미는 그렇다 이거지. 그 의미를 알아야 문제 풉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럼 이 값이 1과 4 사이에서 넣으라고 그랬는데 먼저 넣는 게 얘다 이거지. 얘가 아니라 맞아? 그럼 1과 4 사이니까 여기 1이 얼마큼 있고 지금 4가 뭐 이만큼 있겠지? 4가 그럼 1, 4, 4를 빼고 다 그냥 빼가지 다 지워버려야 돼. 이 말이 그 정도. 그러면 그래프가 실제로 이만큼만 남을 텐데 이만큼만 남을 텐데 이전 높이는 얼마야? 4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2인가? 맞는데 이? 이 맞지? 맞잖아. 그래프 되게 못 그렸네. 이렇게 좀 해줘 이렇게. 명암이니까 2? 그러면 실제로 봐봐요. 이 그래프 내가 처음에 얘를 집어넣어서 그 다음 얼마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만큼만 남았다고 그래프가. 그러면 2가 아까처럼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1 이런 걸 넣을 건데 이쪽에다가 나올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1로부터 2밖에 안 돼요. 이만큼밖에 나올 수 있는 함수값이 이 말 맞아요? 이 값을 여기다 또 넣으라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부터 2까지 이 값을 넣는 거니까요. 이 값을 여기 넣으면 왔다가 다시 이 값을 x에 또 넣어서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얘가 나올 수 있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n 2밖에 안 돼요. 그럼 얘를 이렇게 끌어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를 또 지워야 돼요. 이거 아직이다 이거지. 그럼 실제 남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만큼만 남아요. 근데 여기다 2는 얼마냐 이거지. 2니까 6, 12, 4, 20, 19 나오나 19? 그럼 실제 나올 수 있는 값은 아까 여기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2에 마이너스 13에다가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2 나오나 얘가 지금? 그럼 실제 나올 수 있는 값이 이만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최대값이 19고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9. 요거 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예진이 이해했나요? 무슨 말인지? 아니 왜 웃어 이 새끼야. 맨날 수학하다가 너 수학하다 웃고 미친놈 소리 들어 어디 가서. 그러니까 그래프를 두 번 거쳐서 가는 거란 말이야 지금 저게 사실은. 그러니까 요거를 좀 정확하게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이제 이런 걸 합성함수로 나중에 좀 더 배울 건데 우선은 뭐 내가 이 정도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 개인적인 생각에. 집에 가서 이런. 쟤 계속 웃어, 미친놈이 저거. 어? 정신 났나 봐. 재밌나? 재밌어? 수학이? 유진아, 구경수 받아보면 뭐가 제일 낫냐? 점수를 떠나서. 국어, 영어, 수학 중에 제일 편한가 보는 거야. 영어 제일 편해? 오 그래. 희성이는 국어, 영어, 수학 다 싫겠지만 그나마 국어, 나는 국어. 동주에는 영어. 영어. 수학 넣구만 거의 없네. 민창이는 자냐? 근데 서희는 네. 국어, 영어, 수학 중에 제일 편한 거. 아니 먹는데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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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천장 딱 편하다. 전부 떠나서 이 자식이 끝까지 없대 저게. 그럼 제도 떠들 거 아니야. 나 누가 다 싫겠지. 근데 그나마 만약에 점수를 떠나서 공부하기 편한 과목이 있다고 사실은
그냥 공부하긴 해야 되겠는데 뭔가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먼저 치는 펴는 책이 있어. 국어. 난 국어. 난 국어. 야, 결국 수학은 없다. 너만 남는데. 너 하나가 뜨더라. 참나. 수학같이 쉬운 게 없는데. 나는 수학이 쉬운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한번 해놓으면 안 잊어버리니까 더 할 필요가 없거든. 한번 할 때 제대로 확 부숴놓으면 또 할 필요가 없어, 이게. 속으로 그랬겠다. 이상해. 알았다, 이 새끼야. 너는 그래라. 나는 나만 아니다. 이 단계가 한번 올라갈 때까지 어려운 거지. 이게 수학은 한번 올라가 만내봐. 아, 딴 것도 그런가? 다음. 빨리 해. 뭐라고요? 불안하게 발음을 좋아하시나요? 좀 잘 좀 할래요? 몇 번? 30번. 찍지 말고. 예? 내가 해줄 것 같은데? 아닌가? 합시다. 길이가 16인 철사를 두 개로 쪼개서 정사각형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정사각형 하나 있다니. 또 이쪽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그럼 얘 길을 펜사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 총 둘레가 4A가 되는 거고 이 총 둘레가 4B가 되는 건가? 얘가 그럼 16이라는 얘기고 그럼 결국 A 더하기 B는 4라는 얘기인가요? 맞아요? 뭘 구하래요? 정사각형 넓이의 합의 최소값. 그럼 넓이 합을 구하라는 얘기야. 이게 최소값이 나중에 얘기고 넓이의 합을 먼저 구해보니 식을 써봐라. 넓이 합을 얘 넓이 합 넓이 얼마인데? 크게 얘기 안 해?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는 얘기야. 이게 넓이 합이면 근데 그냥은 못 구하겠으니 문자는 죽이자. 비 대신에 그럼 A제곱에다가 4-A제곱 전개점에 2A제곱에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나오나봐요. 얘가 2로 묶었을 때 A 마이너스 초제곱에 더하기 얼마가 되니? 8. 8 났나? 이렇게 2차함수가 되더라. 아 그러면 이게 A축에 대해서 아마 이게 이제 뭐 함수인지 뭐야 쓰지 않았으니까 내가 뭐 Y는 쓰면 Y는 써야 되는 거고 P, 뭐 K면 K 써야 되는 거니까 Y를 씁시다. 그럼 2,8 이 꼭지점이 되면서 이런 식의 그래프인데 이 A값이 아무런 A값이 되진 않아요. 어쨌든 요 A는 요 A는 다 양수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A는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또한 4를 넘으면 안 돼요. A가 5되면 B는 마이너스 1 되는데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 실생활 문제는 조건을 찾아야 되는 조건. 그래서 A가 0과 4 사이만 3이 딱 대칭이거든요. 그럼 이만큼만 남겨라. 얘 포함하고 이거 지워버려라 다. 이렇게 그래프가 남는다. 최대값 가장 높은 점의 높이가 최대값 가장 낮은 점의 높이가 최소값. 최소값 얼마야? 여길 봐야지. 다음 멀뚱씨 100개 넘고 갑자기? 아, 나 저 꼴통 밑에 오시는데 큰일 났네. 뺏기지 마, 뺏기지 마. 니가 풀어줘서, 나 푸는 거. 뭐, 내가 맨날 푸는 거 갖다가 즐기고 공부한 것처럼 답만 고쳐서 가, 자식들. 집에서 안 고칠 거면 또. 네, 선생님이 수업은 이번 달까지만 하면 우선은 10월 달 한 달은 쉽니다. 어? 10월달은 내내 시험 공부도 겸사겸사하고 중3과 중요하니까 시험 공부 지금 날짜 다 틀려가지고 지금 보니까 시험 미뤘는데요. 왜? 교육청에서 모른다고. 교육청에서 그러고 안 된다고? 아니 뭐지? 사업사였나봐요. 그래서 수업 뭐지? 시험을 안 된다고 하루 아닌 일주일 미룬대요. 10월달에 중3도 정리도 하고 어?
마무리 잘 하시고 한 달 쉬었다 11월 달 다시 봅니다. 이번 달 몇까지 나보더라. 4까지냐? 좀 쉬고 싶어요? 나 안 보고 싶어 이제 그만. 매일 밖에 죽겠지. 짱나지. 자 스텝 원에서 마지막 해 빨리. 투 가요? 말을 해요 말을. 스텝 투. 48. 금방 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사실은 좀 더 뒤에 수학을 좀 배우시면 내가 이 그림을 그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이 원 나와요. 원 그려보면 원 나오는데 아무튼 그건 저 치우고 얘를 만져봐야 xy가 있다 이거지. 근데 그러면 x값이 5 같은 게 안 되겠는데 x에 5 집어넣으면 y는 y제곱이 마이너스 얼마 나와야 돼? 21 나와야 돼. 말 돼? 말 안 돼. 왜? 여기 실수한 말 써있거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y제곱이 양수까지 최소한이에요. 그러니까 x가 가장 작을 때가 사실은 y가 가장 클 때이기 때문에 y가 최대한 가봤자 얼마까지밖에 못 가냐면 이까지밖에 못 가. 얘가 만약에 y 3 돼버리면 x 마이너스 5 나와야 된다니까? 말이 안 돼. 그 말 때문에.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x값 범위가 이렇게 되십니다.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서 끌고 나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걸 만족하는 xy가 있겠지. 있겠지. 뭐 만약에 x에다 1 집어넣으면 y는 2분의 루트 3 뭐 저런 게 나와요. 아, 틀렸다. x에 1 집어넣으면 y는 루트 3. 뭐 x가 0이면 y는 2 뭐 또는 마이너스 2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지만 아무리 많다고 한들 이 식을 만족하는 x가 무조건 이 속에 있다. 를 한 다음에 이걸 물어봤으니까 여기 y제곱 대신 이걸 늘려고 4-x. 그 이유는 단순해요. 왜? 이대로 못 그리거든. 우리가 이 그래프 못 그린다. 배운 적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래프로 가려고 저걸 바꿔치기 하는 거야. 이렇게 바꿔치기 해주면 나 이 그래프 그릴 수 있거든. x가 나 2차 함수 봤어. 그래서 바꿔치기 하는 거야. 그릴 수 있는 그래프로 가려고. 그래놓고 이 전체 식을 그냥 편의상 y를 쓰면 안 될 것 같아. 문자 y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걸로 합시다. g는 g는 6x 더하기 4-x제곱이라고 하자. 아 그렇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x제곱에 6x 플러스 4 이렇게 함수화 시켜서 내가 그리려고 하는 거야. 물론 내가 이거 찾고 있는 거야.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 찾고 있는 거야. 그럼 얘를 그리라는 얘기인데 단! 여기서만 그래서 얘를 빼먹으시면 안 돼요. 조건이 그랬더니 이거 뭐 우리 그릴 수 있는 2차 함수거든요 이거. 아이씨 13. 그럼 얘가 최고차가 마이너스니까 3,13이 이렇게 생긴 그래프일 거고요. 최고차가 마이너스 0 집어넣으면 4 나오니까 4쯤 지나가야 되는 거 이렇게 대략 이런 식의 그래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이너스 2 이만큼 좀 있겠지? 내려가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그리십니다. 이만큼만 싹 지우라는 거. 그럴 때 최대값 가장 높은 점의 높이 2 집어넣을 때겠네. 이놈이 얼마야? 12? 얘가 최소값이겠네. 가장 낮은 점의 높이 마이너스 2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0이 나오겠네. 답은 여기인가 보다. 왜 내 눈치를 살짝 보는 거야 왜. 아 이해가 안 돼 이성아? 이해는 돼? 설명 잘하는 것 같은 애가? 괜찮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사실은 그런 거야. 눈에 보이게 하면 편하니까 그리는 거야. 너를 어렵게 하려고 그리는 게 아니고. 아니 그려놓으면 야 이 철 높네, 철 낮네, 이 철 크겠네 이렇게 보인다. 그리고 여기도 그래. 왜 바꿔치기 할 거냐? 바꿔치기야 그릴 수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배운 그래프가 몇 개 안 되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바꿔치는 과정이 다양하진 않겠지 아직까지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셔도 그 풀이법이 다양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이 배우시면 풀이가 다양해집니다. 많이 배운 만큼. 그럼 그때 가서 더 버틸 수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지. 지금처럼 단순히 몇 개 외워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또! 다음의 그래프가 x꼴 2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가자. 범위가 있나요? 범위가 없죠? 그럼 모든 범위겠네? 그래프 전체 내에서 최소값에 마이너스라는 게 아니야? 그럼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아마도 이렇게 x축이 있다고 치고 y축이 있다고 치면 이게 마이너스 1일 때 이게 높여 마이너스 3인가 봐. 그래야 이 최소값 마이너스 3이 나오지. 아, A는 양수인가 보다. 뭐, 이 정도는 느낄 수 있지. 근데, 그럼 이게 꼭점이잖아. 그럼 얘가 내가 함수를 쓸 때, FX라고 썼으니까. 쓸 때, A에다가 X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3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A 양수 염수래. 양수야. 찾아낸 거라고. 근데 0제곱은 얼마 나오는데? 그럼 A 나오겠네? A 나와서 쫙 전개해버리면 BC 다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생각의 기본이 무조건 그래프라고. 그래프를 배우고 있는 거야. 2차 함수라는 그래프를 지금 우리는. 근데 그 2차 함수라는 그래프가 아주 다양하진 않잖아. 그래프 폼이 어차피 두 가지 아니야 나 폼은. 또 49 첫 번째는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범위 내에서. 아, 이 정형이라는 단어를 처음 봤죠, 이게. 아, 이 책이 좀 옛날 거라서. 이 정형이란 말은 그냥 x축 범위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은. 배운 용어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 정형이라는 용어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래프가 그려진 x값 범위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저 말이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의 의미는 이 절대값 x가 뭐죠? 이 절대값의 기본 논리가 거리라고요, 거리. 저 수학에 a-b의 절대값의 약속이 있어요. 이게 점 a와 점 B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 절대값의 정의야, 원래.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X축이 쭉 있는데 2부터 5까지 거리 얼마냐 그러면 E-의 절대값을 쓴 거예요. 리얼의 절대값이야. 그럼 우리 걔가 어떻게 해?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면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돼. 무조건 큰 놈이 짠 거 빼. 그래, 양수권 나오고. 아니, 뭐, 야, 동준아, 니네 집까지 거리 얼마냐? 마이너스 5km요. 이런 놈 없어요. 없다고. 그래서 절대값이 항상 양수값만 나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 X라는 값의 의미는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0과 X까지의 거리.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길래 어디가 0이 있는데 0이 있는데 x까지 거리가 2가 너무 안 된다 이게. 그럼 여기서부터 2를 가면 여기가 좌표 1이고 이쪽으로 2를 가면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써요. 그럼 실제 x값 범위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사이에 들어있는 거 아니냐 라고 봐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면은 x는 마이너스 1로부터 2까지 들어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라고 봐줘라 이거지. 절대값 해석을. 이해돼요? 거리가 1번이야 절대값은 무조건. 야 양수면 x는 얘네들 머릿속에는 맨날 그냥 양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x가 되고요 0보다 작으면 이게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이거 외에는 아는 거라고 뒤지겹고. 솔직히 이것도 떠오르지 않니? 동준아? 이거 왜 그래? 중3 루트 배울 때 중3 맨 처음 돼서 루트 배울 때 이걸 롯다이로 배워놔가지고 이게 그냥 머릿속에 그냥 가리게 돼. 그러면 이 절대값 변형을 주면 아무 생각도 없어 이 새끼들이. 너? 그러니까 절대값이란 논리는 무조건 받아들일 때 거리라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걸 드리래요. 그러니까 x값이 마이너스 2로부터 이 범위 내에서 y는 x의 절대값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이게 문제인가 봐. 이것도 선생님이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설명을 두 가지로 해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적으로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이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를 쪼개서 푸는 게 가장 기본 방법입니다. 단,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요 안에가 절대값이 지금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값 x, x 안에가 양수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두 번째는 x가 0보다 작을 때를 나눠서 그리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 뿌리법이세요. 그러면은 x축이 이렇게 있는데 y축도 있고 x가 0보다 크나 같다는 얘기는 y축이 오른쪽일 때를 가리켜요. 그때는 이 절대값에서 x겠죠. 그래서 이쪽 그래프는 y가 오른쪽 이쪽 그래프는 y는 x 플러스 1제곱을 그리시면 돼요. 절대값 x가 그냥 x가 될 테니까. 근데 이때는 y축이 오른쪽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x 플러스 1제곱이면 마이너스 1 지나가면서 얘가 이렇게 지나가. 근데 여기에 원래 이렇게 지나갈 건데 우리는 다 그릴 게 아니거든. y축의 오른쪽만 그릴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만 그리십니다. 여기 1도 얘는 지우셔야 돼요. 요만. 자 왼쪽일 때 이때지. 그럼 여태 그래프는 여기가 음수가 되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 돼요. 요 x가 요 절대값 마이너스 x가 되니까. 근데 이거는 x-1제곱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그래프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렇게 1처럼 접하면서. 그런데 얘도 y축의 왼쪽만 그려야 되니까 실제 그래프는 이것만 나오죠. 얘지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 그래프 그리는 가장 기본 풀이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올 때 그래프 푸는 풀이법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쪼개서 푸는 게 가장 기본 풀이법입니다. 근데 쪼개다 보면 이게 복잡해지면 쪼개는 과정이 또 많아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조금 복잡한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게 가장 기본 풀이야.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좀 알려드릴 방법은 선생님 지난번에 이런 얘기 한번 해드린 적 있어요. 뭐 fx라는 그래프가 있다. 자세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치자 이렇게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이거랑 하자 그랬을 때 y는 f of x의 전체 절대값 부친 그래프를 해드린 적 있죠? 묘한 무슨 짓지만 하나? 했지? 안 했나 내가? 했어 안 했어? 말을 안 해? 그럼 fx가 양수일 때는 의미가 없다. 절대값이 fx의 양수라는 게 어디냐? 여기다 여기. 이럴 때는 의미가 없다 이게. 그냥 된다 양수가 되면. 하지만 음수가 되면 도를 바꿔서 나오니까 얘를 접어서 찍는 건 똑같아져서 그래프가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체 절대값 붙은 그래프 그릴 때는 x축 위에 있는 건 놔두고 아래축 위에 있는 건 찍어서 올리면 된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
그리면 굳이 이렇게 쪼개서 안 그려도 되니까 좀 빨리 그릴 수 있다. 빨리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언제? 전체 절대값 붙은 그래프를 그릴 때. y는 f(x)라는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그럴 때 이번에 이거 한번 그려보려고. y는 f의 x의 절대값 붙은 그래프. 이게 이거야 지금. x에만 절대값 붙은 그래프. 그러니까 안쪽에 x의 절대값 붙은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절대값 붙은 게 문제가 원래. 그럼 x가 양수면 이 절대값 의미가 없어요. 그냥 fx일 거라고. x가 양수한 얘기는 y축의 오른쪽을 가리켜.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쪽을 지워요. 지우시고 여기를 x에다가 3을 넣나 마이너스 3을 넣나 똑같아요. 그 값이 어차피 절대값 되면 3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f3 값하고 f 마이너스 3 값이 같아야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5를 넣어도 여기다가 f5 값하고 똑같아져요. 이 표현이 원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 값은 이거랑 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5일 때 높이나 마이너스 5일 때 높이나 같아야 돼. 그 말은 이 그래프를 y축에 적어 찍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요. 이게 x의 절대값 붙은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에요. x에만 절대값이 붙은. 그게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방법을, 이 그래프를 금방 알려드린 방법으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이 방법으로. 사실은 이게 이거를 그리는 거야. 이거를 절대값 없는 걸 그린다. 먼저 그리면 얘가 마이너스 1, 여기 꼭점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일 거다. 이거지. 이게 마이너스 1 되면서.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이 방법에서 x가 절대값이 딱 붙으면, x에 붙으면 y축에 오른쪽만 남겨요. 그러니까 이럴 텐데 붙임이 그리고 접어 찍어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리 그릴 수 있다. 이게 원래 방법이고 이게 기본 풀이법입니다. 이게 이 방법은 아무나 되진 않아요.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게 나왔다면 이거 못 그리세요. 이거는 이 방법으로 안 된다고. 왜 안 되느냐, 여기는 그냥 얘가 안 붙었거든. 둘 다 붙든지 안 붙든지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하려면 이 속에는 모든 x의 절대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이 그래프는 이걸 못 그려. 그러면 얘처럼 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기본 틀인데 이렇게 그리면 좀 더 복잡하게 가니 좀 식이 길어지니 좀 빨리 그리는 방법을 연구한 거야. 이런 방법이 있더라. 그럼 혹시 좀 빠르지 않냐. 이지만 이런 건 안 된다고. 언젠 되고 언제 안 되는지 알아야지. 그러면 아, 이거 최소값 1이구나.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위가 원래 마이너스 1호부터 2까지만 그려봤거든. 좌우대칭이니까 다 지우면 실제 남는 그래프가 이만큼만 남으세요. 그러니까 최소값은 1. 내가 20m을 쓰는 최소값입니다. 그다음 최대값은 얘랑 얘랑 높이가 똑같으니까 2를 집어넣으시면 이거 아니지. 2 집어넣으면 2. 이렇게 그리죠. 이게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방법. 두 개 해줬다. 두 개 해줬어요. 봉준아, 뭐가 최대일 때 구하래? 둘레 길이가. 또 둘레 길이를 구하는데. 둘레 길이를 구해보니 아마 2참수가 나올 것 같아. 나중에 3참수 열 때 3차가 나오고 그래. 그러니까 논리가 똑같아. 그러니까 둘레길이 구하는데 문제는 어딜 찍어야 둘레가 달라질 거 아니야. 만약 내가 여기를 점 찍었으면 둘레가 이렇게 생길 거고 여기를 찍으면 이 형이 막 바뀐다고 이렇게. 이해돼? 그럼 어딜 찍었을 때 바뀔 거냐는 논리를 잡아야지. 그래서 이전을 찍자. 자, 몰라. 그래서 보통 쓰는 게 t,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4라고 써야지. 그럼 얘가 t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럼 얘가 둘레가 2t가 되겠네. 그 다음에 이렇게 빙 돌려야 되니까 얘 두 배, 얘 두 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2t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t, 플러스 8, 이게 둘레일 거다. 이걸 우리가 식량을 잡는 거야. 뭐 y라고, 저기 보면 y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쓰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뭐 f of t라고 하자 라고 이제 이참소화 시켜주는 거지. 단, t는 얘가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적어있다. 그럼 t값 범위가 0하고 0보다는 아마 커야 될 거야. 0 되면 사각형이 안 생겨.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이 얼마냐면 4니까 4보단 작다. 이 범위 내에서 이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게 문제인 거야. 이해했어? 전부 다 이래. 그러니까 둘레 길이 구하면 둘레 길이가 구해. 단지 이제 이런 거가 좀 필요한 거지. 근데 이거 보니까 뭐 이차함수야. f of t 마이너스 2 묶어서 t 제곱 마이너스 t니까 t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을 키운다고.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7. 그러면 여기 이제 t축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f of t라고 쓰는 겁니다. 이걸 함수값을 여기 이거니까 이게 이제 표현이야. 그리고 2분의 1, 2분의 17에다 점을 찍어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다. 이렇게 그려야지. 이게 아마 8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했지만 0부터 4까지 넣을 거라고. 4 집어넣으면 얼마 떨어져? 4 집어넣으면 뭐 얼마가 있겠지? 여기든 뭐 있겠지. 하지만 분명히 다 멀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다 지우면 똑같아. 최대값 얼마야? 2분의 17. 그냥 이렇게 푸는 거기 때문에 논리가 똑같아. 단지 그림이 좀 달라지면 식이 좀 달라질 뿐인 거고 단지 여러분들은 여기가 2차다 보니까 2차 표현만 나오는 거죠. 또! 56. 다음에 그래프가, 그러니까 아마 x축이란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x에 대한 함수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래프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여기가 x축이 있고, 이게 y축이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것도 y는 여기 보고 쓰는 거야. 그런데 얘가 좌파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와야 돼. x 마이너스 얼마의 전체 제곱. 그래야 꿈점이 얼마큼만 생기지. 또는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저걸 방정식화 보는 거지. x 제곱에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 제곱에 얘가 복잡은 한데 아무튼 뭐 다 상수값이니까 이걸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왼쪽의 그래프랑 오른쪽 그래프가 이게 y 이퀄 0이라는 그래프라고 그랬으니까 만나더라. 몇 점에서? 한 점에서. 무슨 근? 중근. 그래서 판별식은 0입니다. 이걸 쓰든지.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걸로 갈까요? 저기 x제곱 마이너스 최애가 있는 걸로 봐서 분명 이거 x 마이너스 a 제곱 나오죠. 여기만 보 그럼 저 어떻게 맞춰야 돼? 그럼 얘를 전개하면 원래 x 제곱에 마이너스 2ax 더하기 a 제곱 나오니까 요 값하고 요 나온 제곱 다 같이. 그러면 식이 a 제곱 equal to 마이너스 b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6b 마이너스 10 이런 일이 터져야 돼서 넘겨보니까 a 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2a에다가 b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b가 되고 이렇게 되나봐요 식이.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직 a, b가 섞여있는 이런 식을 풀어본 적이 몇 번 안 돼요. 근데 이거 거의 독특하게 딱 정해놨어요. 숫자 맞춰놓은 거라. 왜냐면 이게 a 플러스 1 제곱에 b 마이너스 3 제곱하면 딱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인 거고 b는 3일 수 없다. 맞추는 거. 좀 더 뒤를 가셔야 이게 좀 복잡해지면 되겠고. 나 이제 도형 배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학교 때는 이런 표현 배웠을 거래. 이게 완전 제곱이나 표현을 배웠을 텐데 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해석 차이야. 함수로 할 거면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방정식으로 고쳐 생각을 하는 거고 같은 말이라는 거지. 저 새끼 한번 뭐 쓰려고 나를 이렇게 쳐다봐. 왜? 내가 욕하기 싫어. 또 욕할까 봐. 아니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다시 풀려고 할 때 필요한 것만 적어. 필요한 것만. 그 나머지 다 풀어 다시. 너 62 5,1을 지나고 다음에 2차 함수 그래프랑 접하는 조직선의 기울기의 구분을 구하라. 접한다는 게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프가 지금 아마도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냥 대충 한번 그려봐. 사실 그릴 필요는 없는데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x-1 제곱에다가 플러스 6 나와봐 이렇게. 그래서 아마 최고차가 마이너스가 되고 이게 1,6 정도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인 것 같다. 그런데 5,1을 지나고 5,1을 지나고 그 그래프가 이렇게 접하나 봐요. 여기도 접하고 좀 가다듬 좀 이쪽도 접하는 그래프 좀 그리 애매한데 그린 거로는 이렇게 해서 아마 두 개가 생기나 봐. 직선이 접하는 직선 이걸 접선이라고 하는 접선. 이 접선의 길이 두 개를 구해라. 그래서 곱하라. 이게 문제네. 그러면 우선은 이 편이 좀 지금 좀 그런가? 이게 5,1인데 기울기를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직선을 풀 때는 중요한 논리가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한테는 1차 함수니까 기울기와 y거든. 그래서 y는 mx 플러스 보통 m을 많이 쓰니까 내가 n이라고 할까요? y분. 여러분이 직선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고등학교식으로 배우는지 않아서 내가 설명을 좀 이렇게밖에 못하려요 지금은. 근데 이 직선이 여기를 지나가야 되거든 우선은. 그럼 5 집어넣고 1 집에 성립해야 돼. 그럼 1은 5m 플러스 1 m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n값이 1-5m 이렇게 되세요. 이걸 다시 들치거든.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 있는 건 하나로 줄이려고 하는 거 내가 지금. 그러면 이 직선이 mx 더하기 1-5m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때 이 직선과 얘든 얘든 봐봐요. 두 개가 있지만 두 개 있다고 풀지 않습니다. 하나 있다고 풀면 답이 알아서 두 개가 나와요. 이게 고등학교 풀이야. 접선은 논리가 똑같아요. 이렇게 생긴 직선이든 이렇게 생긴 직선을 접한다고 치면 그래프가 한 점에서 딱 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풀든 얘를 풀든 논리가 똑같다고. 그러면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하고 푸는 게 아니라 하나가 있습니다 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답이 알아서 두 개가 나와요. 실제로 두 개 있다. 그러면 요 2차 함수인 마이너스 x제곱에 2x 플러스 5라고 하는 2차 함수랑 이 직선 mx 1-5m 이게 만난다를 풀 때 무슨 근? 중근. 근 하나 나와야 되니까 라고 놓고 문제를 푸시면 m값이 알아서 두 개 나옵니다. 그 m을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직선식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접선 얘기는 이 접선 얘기는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x제곱에다가 n-2x 그 다음에 얘가 얼마냐 마이너스 5m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는데. 자, 중근이면 판별식 0인 거야. 판별식 썼더니 log t n-2제곱 4배에다가 마이너스 5m 마이너스 4 이걸 풀어야 되겠지. 그래서 m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m 플러스 16m 플러스 4 플러스 16 플러스 22 이렇게 나오나?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내가 구하면 지금 분해가 잘 안 돼서 근의 몫을 써야 될 것 같아. m값을 걸려. 맞아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두 개를 곱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얘를 풀고 나면 m값이 두 개 나온다고.
그 두 개를 곱하라는 얘기니까 결국 여기서 두 개의 곱을 구하면 되겠지. 답이 20이 될 거지. 논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계산은 별거 없어. 문제는 해석이 좀 편한 거니까. 다음 64. 다음에 이차함수가 있다. 그런데 다음 중 옳은 거 찾아라. P하고 S하고 Q하고 R인 것 같네 지금. 그럼 우선은 한 중앙이 이렇게 가운데 이런 거 뭐라고 해? 꼭점을 지나가는 이런 직선. 그걸 대칭축이라고 해. 대칭축. 이 대칭축에 항상 이 대칭이야. 이렇게 좌우 대칭. 여기도 봤고 여기도 봤고. 그러니까 P하고 Q하고 더하는가? 왜 가운데 중점? 이 더해서 반이라고, 더해서 반, 중점. 이 점과 이 점에 더해서 반, 중점과 Q하고 R 대칭이니까 Q하고 R을 더해서 반은 같아요. 중점값. 그러니까 기억보는 맞는 거고. 니은 번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원래 이제 그 그래프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y는 fx라는 그래프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내가 이제 이거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y는 f of minus x. 물론 나중에 다시 나오면 되게 이런 그래프 얘기들이 나중에 한번 쭉 한번 나와요. x값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봐봐요. 내가 해석할 테니까 논리 이해를 좀 한번 해보세요. 아직 내가 정확하게는 못하고 여기다 1 집어넣는가 봐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것 같아. 여기에 x에다 1을 집어넣을 때 높이값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으면 높이값이 같다 이거지. 왜? 마이너스 1 집으면 1로 바뀝니까?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다 1을 집어넣을 때 이 높이는 이쪽 오면 마이너스 1 집으면 높이가 같다. 의미가 만약에 3을 집어넣어 생기는 이 높이는 이쪽에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생기는 높이랑 같아야 돼요. 이 식의 의미가. 그러면 이 논리가 이 그래프를 y축에 적어서 찍는 거예요. x와 이게 이쪽과 이쪽 코가 딱 바뀐다는 거죠. 그래프를 찍어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생겼어요. y축에 딱 데칼코만이 안 됐어요. 이게 f의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너무 빨랐어. 아직은 좀 오바인가? 알았어. 우리 안 하고 듣게. 한번 해줄 거야. 혹시 이해나 싶어서. 아직 내가 정확히 설명은 아닌데. 우선 이렇게 할까요? 우선 이제 기억은 맞는 거니까 지금 니은 번에서 이런 거예요. f of x equal to 0을 푸시면 여기에 대한 두근이 q 또는 r이 나오셔야 돼요. 여기. 그러면 f of minus x equal to 0을 풀었다면 근이 뭐가 되냐? q를 집어넣으면 0 된다는 얘기. 이 말이 원래 f에다 q를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고 마찬가지 r 집어넣으면 0 된다가 논리예요. 이게 그럼 여기다 얼마 주면 0 될 거냐? 마이너스 Q 아닐까? 마이너스 R 그럼 마이너스 Q 마이너스 Q를 X에 집어넣어야 이렇게 되겠지 식이. 그럼 두근이 마이너스 Q 마이너스 R 맞다. 기급법 FX equal to 이거 있잖아. 이를 넘기면 이렇게 해보겠다는 거야. 그럼 왼쪽에 있는 F랑 그래프랑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랑 만나는 점을 찾아가야 되는 원래. 근데 이 그래프가 Y는 1이라는 그래프고요. 높이가 2인 점들의 모임이야. Y는 2. 여기 여기 2. 이게 Y는 2라는 점. Y가 높이니까 높이가 2인 점들의 모임이다. 그럼 만나는 점이 P하고 S 아니냐 원래.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 P하고 S를 더해서 반을 하시면 몇 자리가 나오시게 돼요? 가운데 중점. 더해서 반이 중점이라고.
그 값은 2분의 q 더하기 i로 봤다면 아까 1번 풀 때, 기억번 풀 때. 근데 얘는 뭐냐 이거지? q 더하기 r. 2분의 하. fx equal to 0에 대한 2분의 하는 거지. 근데 f가 이런 식이래. ax제곱에 bx 플러스 c equal 0이라는 생겨서 여기에 대한 이식이 있더라고. 그럼 2분의 하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와 이 값이 같겠지. 맞네. 지금은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거고, 아까 내가 그래프 하나 그냥 그려드린 거야. fx 마이너스 s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나중에 좀 나오시면. 그래서 수학이 온통 그래프 원래. 계산은, 그러니까 논리는 다 그래프를 잡는 거고, 계산할 때만 실을 쓰는 거야. 금가지수를 쓰든, 판매지수를 쓰든. 민철이 죽어버릴 것 같은 거 봐야 되네. 왜? 창아. 세상이 싫어? 내가 싫겠지. 내가 싫겠지. 얼마나 믿겠어, 요즘에. 야, 일주일에 세 번 남으니까 꼴비서 죽겠지. 가슴도 답답하고, 조선 쓰다 보면, 어휴, 씨. 아! 이게 이런 논리라니까? 저거를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식이 바뀌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럼 이 그래프. y는 fx란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y는 g of x란 그래프랑의 교점을 가리킨다니까. 이게 방정식이라니까. f가 뭔데? 이거래. g는? 이거고.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 여기 여기 만나는 값에 이 식이 x로 이루어진 식이기 때문에 교점의 x좌표가 답이야. 근이라고. 0과 5가 답이야. 그냥 다 뭐야. 이게 방정식이라고. 이거는 몇 차가 돼도 그래. 그러니까 내가 내내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래프 가지고 원래 만드는 건데 우리는 수학을 좀 거꾸로 배우고 있다. 우리가 수학을 거꾸로 배우다 보니까 함수가 약해진 것도 있어. 함수를 먼저 배워놓고 그래프 그 방정식을 배워서 더 쉬울 수도 있다고 사실 내가 볼 때. 근데 우리는 방정식을 먼저 배우고 함수를 배웠다고. 그러니까 계산을 먼저 배우고 나니까 그래프가 쉬는 거야 지금. 나는 개인적으로 함수를 먼저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원칙이 안 그러니까. 스텝 3 갑시다. 어이씨 왜 꺼지. 지금 73. 우선은 x제곱에 개수가 똑같은 세 이차함수가 있대요. 그건 아마 fx라는 식은 내가 최고책에서 뭔지 모르니까 a를 쓰고 알파랑 집어넣으면 0되고 베타도 0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알파벳을 지나가는 0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g of x라는 식은 최고책에서 똑같다고 했으니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감마라고 써야 됩니다. 여기 지나가. 그 다음에 h of x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지나가. 가면 안 되네? 모르는 얘기 아닌데. 그럼 f, g, h를 다 덜어놨으니 얘를 싹 더하다 보면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가 묶이지 않을까? 그럼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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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면 되겠네. 3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0 있습니다. 그럼 그니 알파 하나 또는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게 답니다. 야 그래프라는 걸 보고서 함수를 예측할 수 있냐? 끼키야 이 참수. 뭐? 말을 해! 형 이해는 되지? 내가 너한테 그랬잖아. 위기가 10번 올 거라고. 근데
이거 이거 이거? 네. 글이 써야 알파 이게 A자들 베타 감마 델타 니네 뭐 핸드폰 맨날 들고 다니는데 만지면 좀 뒤져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정확히 써 이거 그 다음에 입시 이런 그래 이게 여기 잘 안 쓰니까 지금 물음표? 음계? 우리. 72번. 이게 지금 그 이런 거란 말이야. 표현 차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 식에 대한 의미는 지금 정확히 못 잡고 있는 건데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가 FX라는 그래프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X축이고 그럴 때 여기가 알파고 이게 베타라는 얘기야 지금 물론 알파가 클지 베타가 클지 모르겠어 솔직히 이게 바뀔 수도 있다고 사실은 근데 얘랑 얘랑 더하면 자세히는 모르지만 20이 나오더래 그렇다면 이런 식의 그래프 한번 그려봐라 원래 의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 한번 그려봐라 원래는 근데 우리 실력으로 이걸 가지고 이걸 예측할 수는 없어 또 여기하고 여기가 얼마냐 이게 문제 의도야 원래는 저 말의 의미가 이해됐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기를 이걸 그리는 방법은 여러분이 아직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프 갖고 바로 해석을 못하겠으니 그래프를 못 그리겠으니 방정식을 써먹는 거라고 fx equal to 0 이라고 만들어주면 여기에 대한 두근이 뭔데? 알파 또는 베타라는 얘기 아니지 그럼 이 말의 가장 기본 논리가 이런 거라고 알파 넣으면 성립하는 거야 0 된다고 이거 베타 넣어도 0 돼야 돼 이거 이게 그냥 가장 기본 성질이야 근데 표현이 요 F와 요 F가 같아 다른 게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물어보는 문제는 이거 구해보세요 내가. 이걸 만든 X값 구해보세요 그럼 도대체 여기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이거 나오니까 그게 근이니까 얘 성립을 하게 해줘야 그게 근이거든 얼마냐 얼마냐 다시만 이 말인거지 2x 플러스 5라고 하는 요 안에 있는 전체가 알파가 될 때의 x값을 참조되는 게 근이니까 이해돼? 또는 베타가 될 때 2x 플러스 5라고 하는 값이 베타가 될 때가 전체인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그때 x값이 되는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근 x가 2분의 알파 마이너스 5 X가 2분의 베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더해보세요 문제입니다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0되니까 답이 5 나오겠네 의미야 의미 아 이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고등학교에는 안 나오잖아요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 야, 여러분 실력으로 고등학교 때 수학을 딱 배워도 이걸 가지고 이걸 그리는 방법 배우지 않는다고 나는 그릴 수 있어요 알았다 괜찮아 알았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해줄 거야 어? 너 잘못 풀어놨는데? 이거 마이너스니? 문제가? 무시 이거 마이너스야? 붙이면 되지 마이너스야? 플러스? 플러스? 우리가 플러스? 답은 그러면 잘못 뺏겼지? 관심 넣었고 씨, 넌 풀어라 난 뺏긴다 다음 74 자 다음에 대한 2차 함수가 있는데 y는 x제곱인 그래프랑 직선 2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때 x의 알파벳이라고 하자 근데 우선 뭐 문제 해석을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말이 누가 이런 거겠네 x제곱이라는 그래프랑 2x 플러스 k랑 만난다를 풀어봤다 물론 뭐 얘를 좀 정리하면 이렇게 넘겨서 보는 게 좋긴 하겠지만 아무튼 풀어봤더니 생기는 조근이 알파 또는 베타가 나오더라 그러면 여기까지야 해석은 귀엽고 알파랑 베타랑 범위 있냐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2
대응법. K는 마이너스보다 크냐 그러면 K가 마이너스보다 크냐 장면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두식이 나와야 되거든. 알파벳은 두식. 왜? 근쪽이 나왔는데 관라들이 같지 않다고. 그럼 서로 다른 두식. 판별식이라는 얘기 같은데 판별식보다 커야 되니까 4분의 1 쓸까요? 제곱 마이너스 AC 이 값이 0보다 크다. 그래서 니은 것도 맞다. 디귿번 알파랑 베타랑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알파 베타 곱하면 두 그래 곱인 거니까 마이너스 K로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K가 되는데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했으니 마이너스 K는 작다 1이겠지. 맞다. 75. 자, 그래프 두 개가 있어요. 근데 A, B가 만난답니다. 만났는데 문제 해석부터 하고요. E-X 제곱이란 그래프랑 KX를 만난다를 풀었다 이렇게. 물론 뭐 이걸 좀 한쪽으로 정리해서 보니까 X제곱에다가 더하기 KX에 마이너스 2 이퀄 2 여기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올 텐데 그때 두 근이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해보자. 또 편의상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놓고 이걸 베타라고 놓으려고 그래. 이건 내가 잡은 거야 알파 베타는. 그런데 문제를 읽어보니 5A 대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1대 2 나오더라. 그렇다면 K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네. 얘가 1대 2면 원점을 향해서 얘가 베타면 여기가 길이가 베타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베타겠는데 닮을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1대 2면 이쪽도 1대 2겠지. 단 얘는 음수거든. 그럼 얘가 마이너스 아 알파 값이 마이너스 2 베타라고 놓으면 베타는 양수 취급한 거야 지금. 베타를 양수 취급한 거라고. 오른쪽을 베타 썼으니까 내가 내가 만든 식이니까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K값 구해라 양수값 K를.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 베타 제곱 될 텐데 두 근의 곱 마이너스 2 베타 1값 베타가 1이면 베타가 1이면 베타가 1이면 요게 두 근이 하나가 마이너스 2고 요게 1이라는 얘기지. 두 근의 합 마이너스 K K는 1이값 이 새끼들 나를 한 번씩 훌겨봐 이 작법들이. 야 왜? 내가 뭐 귀신처럼 보이냐? 우리 한 번씩 훌겨봐 이 새끼들아 이 작법들이. 야 박희선 짱나? 애플이 보니까 너무 간단해? 그러면 뭐가 문제야? 너 못생겼어? 자 다음 다음에 대한 그래프가 있다. 자, x제곱과 ax-1은 서로 두 점에서 만나고 y는 x 플러스 b랑은 만나지 않는다고 한다. 다음에 대한 설명을 찾아라. 그러니까 지금 표현이 좀 애매한 한데 내가 지금 a를 몰라서 정확하게 그릴 순 없고요. 대략적인 그냥 그린 상황을 좀 이해하고 합시다.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지금 그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 정해져 있다고 얘기한다. 정해져 있는데 마이너스 1을 y좌표로 받는 이 직선이 있는데 a가 양수 음수라는 말도 없어요. 근데 얘를 지나는 직선 중에 기울기가 a자리를 그려봤더니 뭐 이렇게 그려봤더니 두 점에서 만나더라 이렇게. 만나고 물론 음수일 수도 있겠지. 아직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x 플러스 b x 플러스 b면 기울기가 1자리야. 그러니까 기울어지는 각도는 정해졌다고 이거예요. 근데 y제표는 모르니까 왔다 갔다 하겠지. 아마도 그래서 얘가 아마 이렇게 얘가 이렇게 지나가서 안 만나더라. 이게 y는 x 플러스 b라고 하는 측선을 안 만나더라.
얘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아까 얘가 y는 ax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a, b를 찾아봐라가 문제겠지. 그런 a, b를 찾아본 다음에 y는 x제곱에 ax 플러스 b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자. 기네들 먼저 읽으면 안 돼. 해석부터. 자, 첫 번째. x제곱이란 그래프가 ax-y란 그래프는 두 점에서 만나니까 서로 다른 수식으로. 방정식.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서로 다른 수식은 판별 전부 다 크다. 그래서 뒤를 쓰니까 a제곱-4가 0보다 크다. a제곱-4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a제곱은 4보다 크다는 얘기야. 뭔가 a를 제곱해서 4보다 커지려면 a는 작다 마이너스 2 또는 a는 크다 2야.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a까지 가능한 건 뭐 3이라든지 뭐 4분의 2라든지 뭐 이렇게 가능한 마이너스 4라든지 되게 많은 거죠. 두 번째, 얘랑은 안 만난대요. 그러니까 x제곱 더합 이가파와 x 플러스 b랑은 안 만난답니다. 허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중학교 때는 근이 없다. 맞아? 안 만나니까.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 이퀄 0 했더니 판별 전부 4가야지. large t 1 플러스 4b 이 값이 0보다 작더라. 그럼 b는 작다 마이너스 4분의 1. 아, 마이너스 4분의 1과 작은 b를 줘야 안 만나나 보다.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되게 많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얘를 그리고 싶은데 A, B가 딱 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단지 A는 이 범위, B는 이 범위 밖에 아닌 게 없어. 우선 됐어요? 긁은 문제 풀어야지. 기억과. 그럼 이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지점에서 만나냐. 그럼 이 문제지. 이거를 X축과 만난다라고 하는 건 방정식으로 고쳐보라는 얘기야. 고쳐서 뭐 확인하라는 얘기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확인하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그럼 뭐 해봐야 돼? 판별식. 판별식을 쓰자 해서 large t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b가 되는데 a제곱은 4보다 커요. 그러니까. 근데 b제곱은 16분의 아 4b죠 4b 양변 4를 곱하면 요게 마이너스 작아요. 근데 뺄 거예요. 얘는 양수인데 얘는 음수를 뺄 거예요. 그럼 무조건 양수 안 해. 아, 판별식 뭐가 크네. 아, 얘를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자세히 모르지만 A, B를 얼마를 집어넣든 간에 여기를 만족하는 A, B를 얼마를 집어넣든 간에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나 보다. 기억법 맞다. 리얼 거 Y축 부분과 양수에서 만나냐. 이게 Y제곱이거든. 이거 B가 우리가 정확히는 몰라도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 이게 B라고. 근데 B는 마이너스 3으로 작아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이만큼 쭉 있기 때문에 더 아래로 줘야 돼. 틀렸다. Y축의 아랫부분과 만났습니다. 디귿법. 꼭지점은 이 4분면에 있냐? 얘 꼭지점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Y는 X 플러스 2분의 A에 대한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더하기 b 이렇게 구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 b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요 값이 이 값이에요. 근데 이거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a인데요 아까 a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그랬거든요. 지금 어디 문제를 봐도 뭐 a가 양수입니다 이런 말은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럼 얘 이미 얘만 봐도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그지? 만약에 A가 마이너스 3 돼버리면 얘는 플러스가 되고 A가 5 같은 거 돼버리면 얘는 음수가 될 테니까 이 X값만 봐도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도 안 돼. 틀렸다. 할 필요 없겠는데. 이 사분면에 있으려면 X값이 무조건 음수값이어야 되거든.
드랙백이 실컷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도 나는 편해. 드랙보다 왜 편하냐? 그냥 하면 되거든. 애울 건 없으니까. 그렇지. 또 77. 다음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실수 K값의 구분을 구해라. 우선은 그래프 썰인데 이거를 여러분이 이대로는 그리기 좀 어려우니까 이대로는 그리기 어려우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요. 내가 이렇게 바꿨다고 식이 바뀐 건 아니니까. 그러면 왼쪽의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찾는 겁니다. 왜 바꿨냐? 이렇게 바꾼 이유는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y는 절대값 x-2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든요. 또한 이 오른쪽 그래프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릴 수 있다. 이해했어요? 아까 배운 그래프 아니야. 전체의 절대값 같은 그래프 어떻게 그리느냐? 절대값 없는 거 그리세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야. 요게 마이너스 2점이자 0점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사실 얘가 루트인 마이너스 루트. 그런데 전체 절대값 붙으면 어떡하라고 했냐면 위에 있는 거 건드리지 말아라. 아래 있는 거 찍어 올리세요. 이렇게 된다고 했죠. 얘가 2가 되겠지. 이게 그래프. 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직선입니다. 그런데 y좌편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세요. 무조건 이렇게 생겨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버리면 조정밖에 안 만나겠지. 얘가 이렇게 오다가 딱 접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하나 둘 셋 좀 내려오면 얘가 이렇게 지나갈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좀 더 내려오면 이렇게 지나가서 하나 둘 좀 더 내려오면 이렇게 돼서 하나 좀 더 내놓으면 없어. K값에 따라서 K가 마이너스입니다. 뭐 찾는 거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이때 찾는 거야. 이거 찾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여기 여기 교점에 여기 접점 여기 이 세 개가 큰 세 개. 이거 싹 곱해라. 아, 이 라인인데? 세 실근을 가질 때 K값을 구분해. 이게 아니라 여기 하나 또 있고요. 여기 또 있어. 여기 지나갈 때 여기 지나가시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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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나 K값이 두 개 있어. 여기일 때 K값 이거 K값 찾아라. 첫 번째 이거부터 갑니다. 여기 얘는 어떻게 푸냐면 여기랑 접한 거예요. 얘도 2차 함수거든요. 아래 거 접어서 찍은 거 아니야. 근데 원래는 얘는 이쪽의 일부분이라고. 그게 이거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일 때야. 마이너스 5 뒤집어 놓은 거라고 지금. 이 그래프는 얘랑 만나는 거 접하는 거야. 그럼 얘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k랑 만난 날을 푸는데 아, 한 점밖에 안 만났구나. 중근을 이용해서 풉니다.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k 마이너스 2 이퀄 0을 놓고 한 몇이냐? 1 마이너스 4배에 k 마이너스 2 이게 0이구나 해서 k를 구해보시면 이게 4분의 9 나오나 봐요. 이때 k값이게 얘랑 접한다 를 갖고 푼다. 이걸 뒤집어 올린 거니까 얘가 그래프 이렇게 된 거야. 두 번째 k값 여기 이때 k값 이거 여기 여기 지나가죠. 이게 루트 2, 여기 아까 했구나. 그럼 집어 성립하겠지. 여기도. 그래서 0 집어넣고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k가 되니까 이때는 k가 루트 2일 뿐. 이때는 k가 루트 2. 곱해라. 4분의 9 루트 2가 답이 되는 거야. 자, 1번.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릴 수 있는 그래프로. 그러면 절대값 그래프로 가는 게 좀 하나 좀 필요했던 거고 지금은.
그러니까 항상 해석은 그래프로 합니다. 항상 해석은. 그래프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면 바로 가는 거고. 아니고 그래프 바로 해석이 안 되고 좀 더 시기 필요하다면 거기에는 뭐 판별식을 쓰든 근각에서 쓰든 근행공식을 쓰든 여러 가지 논리들이 좀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놈의 그래프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그래프가 안 그려져요. 두 번째, 방정식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방정식이 뭐다? 그러니까 여기 필요한 건 여러분들이 1차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고 2차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절대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구하고 아 이때고 이때구나 라고 잡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논리야. 이게 니들이 얘기하는 개념이라고 사실. 근데 우리는 개념이라는 파트를 꼭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근내공식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각에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판별식 모르는 것도 아닌데 안 풀린다고. 그러니까 수학은 다 그래프로 가는 거. 내 생각은 그래요.